147개 예언 중 126개를 적중시킨 레이먼드 커저 와일의 미시련 예언들 investinvalley.com. 레이먼드 커저 와일은 1948년 뉴욕생으로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발명가입니다. 그는 스캐너, OCR, 음성합성장치, 음성인식장치, 전자, 키보드 등에 관한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그의 키보드는 현재에도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7년 그는 MIT에 입학했으며 2005년 65세의 나이에 구글에도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수명연장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로봇공학에 대한 다양한 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147개의 예언 중 126개는 이미 실현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예언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90년 The Age of Intelligent Machine으로 여러가지 예언을 내어놓았습니다. 2009년 초반에는 사물에 컴퓨터가 이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는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도 스마트 기기를 이식하는 연구도 최근에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모든 컴퓨터가 고속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미 IoT는 보편화되고 사물 인터넷을 위한 무선 통신망으로 뭐 로라 얼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ATM 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가 디스플레이로 사용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는 2013년 구글이 출시한 구글 글래스로 달성되었고 삼성 등은 이미 콘택트 렌즈형 디스플레이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가상현실이 보편화되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는 이미 보편화되었고 최근에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20년 나노기술이 발전하여 장기를 강화시키고 암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치료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다만 현재는 이러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는 루테인, 비타민 D,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제를 하루에 100알 이상 복용한다고 합니다. 줄기 세포를 이용한 장기 제조가 가능해진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현재도 많은 한국인들이 줄기 세포 치료를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보편화되고 큰 물건뿐만 아니라 분자 단위의 물체도 제조할 수 있게 된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그는 제조업의 비용이 영어로 수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를 가지지 않은 인류가 등장하여 인류는 변화하고 첨단 기술을 인류에 내에 간단히 붙여넣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기억을 결합시킬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에너지 혁명으로 인류가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얻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는 태양광 발전의 확대일 수도 있지만 핵융합 발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45년 정도에 특이점이 온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의 지능이 호모사피엔스, 즉 인류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보다 똑똑해진 로봇들이 인간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장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 커저와일의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예언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